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취임 10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이 앞으로 남은 기간 공교육을 완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기간 교육 현장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어낸 것을 최고 성과로 내세우며 앞으로 교육 자존감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무너져 가던 전국 교육의 자존감은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위한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3선의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로 취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년 동안 전북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던 부패를 청산하는 데 노력을 했고 또그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관행과 관습을 거두고 부정과 비리가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국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6년간 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은 전북 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 혁신학교 정책을 꼽았습니다.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돼 마을 교육 생태계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중심 혁신학교 덕분에 시골의 작은 혁신학교를 찾아 도시의 학부모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자 지역이 살아났고 남은 임기 안에는 학교 자치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교 무상 교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제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읽다 잠시 폭발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걸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10년, 그동안 전북 교육계는 숱한 우여곡절과 질곡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전주 뉴스 박원기입니다.